현재 서쪽 지방의 비는 모두 그쳤고요. 강원 남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비도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. 영남 해안 지역만 늦은 밤까지 내릴 텐데요. 특히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에 달하는 강한 호우가 쏟아지겠고요. 오늘 밤까지 최고 8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내일도 아침부터 오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살짝 지날 텐데요. 비의 지속 시간이 길지는 않겠고 양도 1 내지 5mm 미만에 그치겠습니다. 다만 황사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모래 먼지가 섞인 흙비가 되어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산을 사용해서 비를 잘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한편 황사는 오늘 밤부터 차츰 유입되겠고요. 내일은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. 공기질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겠습니다. 내일도 큰 일교차 속에 아침에는 서울이 5도, 전주가 7도, 대구가 6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,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가오는 주말에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을 텐데요. 계속해서 황사를 조심해야겠고요.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. 생활 날씨였습니다.